와, 이게 웬, 저 뭐죠? 산죽인가요? 요것이 조리대라고. 조리대? 예. 열만한 사람, 이걸 데려 먹으면 열이 내려가. 자연인에게는 이 조리대가 꼭 필요한 약재라고 하는데요. 이 산에서는 하필 이 꼭대기에서만 자란대요. 자, 여기서 잎을 따는 거예요? 잎도 좀 따고, 네. 뿌리까지 약이 되니까. 네네. 아, 그래서 좀 해가 과연. 예, 예, 예. 예. 요거를 저, 근데 이게 뭐에다 쓰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것을 데려서. 데려서. 먹으면. 예, 예. 열이 내려가. 형님 열이 많으세요? 내가 열이 많지. 아. 내가 그 신나 한 마리 터져서 내가 두 다리가 싹 타버렸어. 예? 뭐가요? 두 다리가 싹 타버려. 그래갖고 열이 많아. 열이 덜 빠졌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싹 타버려가지고. 화상이 아주 크게 부셨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1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 1년 동안. 아이고. 요거 수술을 6번 했어. 열이 많아. 지금 저 뜨긋뜨긋해. 어, 그러네. 뜨긋뜨긋하지? 예. 네. 네. 일반적으로 저 느끼는 이쪽이랑 좀 달라요? 예. 네. 요거 데려 먹으면 열이 빠져. 오. 열을 좀 내리는. 아, 그러면 열이 내려가. 너는 도구를 챙겨 갖고 가려니까. 네. 멧돼지가 오면은. 네, 멧돼지가. 막아버려. 나는 네. 멧돼지가 다 알아. 아, 친구야? 어, 가만히 있어. 내가 이따가 저만큼 가다 멧돼지한테 전화할게. 여기 전화가 안 돼. 아, 전화 안 돼. 산속이라 전화가 안 된 게. 예, 예. 보고 예. 전화 된 데서 멧돼지한테 전화해 놓을게. 예, 예. 조심히 따라와. 예, 가시. 멧돼지와 호영호 제하는 20년 차 산사나이. 예, 산꼭대기를 다녀오는 길에도 할 일이 쫙 보입니다.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다 와가는데 나 먹고 살 걸 좀 해갖고 가고 싶어. 뭔데요? 봄에 요 고사리 나무를 참 맛있어. 아, 이 고사리예요? 아, 아 이 커서 그렇구나. 조구 사다가 요걸 짜글짜글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그럼요. 나 요거 좀 캐다가. 예, 아 캐 가신다고요? 네. 아, 뿌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고사리 뿌리가 깊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줄기는 이렇게, 필요 없잖아요. 뭐,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것만 좀 캐면 돼요. 예, 예. 뿌리를 캐다가 예. 저 우리 집 옆에 예. 조금 가까운 데다가 고사리 밭을 좀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아, 이걸 하나 점점 퍼지나 보죠? 그렇지. 봄 먹거리요, 가을 먹거리요, 여름 먹거리요, 이게. 저거 사다가 한번 길에 묻고 예. 또 다음에 캔 것은 예. 또 말려. 말려. 1년 365일 해먹어.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애썼네요. 캔하고. 해넘어가 보면은 멧돼지 늘어네. 못 넣어서. 멧돼지 말고 다른 주제 없어요? 네? 멧돼지 말고? 네. 오소리 잠잠게 조용히. 오소리 잠잠. 아, 오소리. 오소리. 아, 새로운 주제 좋아요. 그래, 오소리. 오소리. 여기 산이 높아갖고 네. 햇떨어지면 금방 한가면이 아, 이게, 아저씨.